자,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눈이 침침해졌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두통이 생겼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진다. 두 분은 이런 증상 겪어보셨어요? 글쎄, 난 지금은 노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제대로 보이고 어떤 때는 가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없는 건데 두 개인 것 같아. 저는 엄지하고 검지에 약간 감각이 없어져서 와 이거 진짜 뇌졸중 아니야? 하고 갔더니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거를 제가 딱 보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제 아내가 없어요. 예. 오늘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저렇게 뭐가 하나 전조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어머 여보 그래? 어떻게 아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못하는 척해요. 어? 그 절대 부부간에 저런 좀 있으면 어머 여보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장구 안 치면 나중에는 예. 말을 안 해버려 내가. 아니 근데 이건 나도 이해가 가는데 한두 가지를 해야지 판나 알른 소리면 하면 안 듣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런 저런 증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아니 많다니까. 팔다리 힘이 갑자기 막 빠지고 하고 그런 거 있으면 여보 다리가 왜 이래? 그러면 어머 어디 왜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저기 죄송스럽지만 축구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저기 저도 그래서 뭘 찍어봤더니 이 디스크가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 쪽이 좀 저래요 다리가. 네네네. 하여튼 근데 부부끼리 조금이라도 하소연하면 좀 들어줘 보러셔야 됩니다. 자 저기서 가장 위험한 증세가 어떤 거예요? 가장 위험한 증상은 이제 극심한 두통. 아 극심한. 그 다음에.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혈성 뇌졸중 중에서 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뇌졸중에서 사망률이 뭐 60~70%에 이르는 심각한 질환인데 우리가 보통 두통을 뇌졸중 증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환자들이 주로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심한 구토를 동반하시고 아주 위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평소에 있던 분들도 갑자기 양상이 바뀌는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두통이 전혀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극심한 두통이 생겼을 적에는 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뇌혈관 시술을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어떤 증세였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증상도 나오죠? 그런 증상 하나만 가지고는 뇌졸중이라고 진단이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때 아마 너무 당황하셔서 못 느끼셨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아마 동반되는 다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짬뽕을 먹는데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땀이 이 짬뽕 국물로 쭉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 갔더니 이제 짬뽕이 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